30번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임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어휘 선택 문제 3점짜리죠. 자, 무게가 좀 있습니다. Rejection 하면은 이게 거절이죠. 핵심 단어입니다. 거절이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처하다죠. 이 거절에 잘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 거절이라는 것은 너무나 쏘대시죠.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아주 고통스러워서. 그 사람들이요. Would rather 차라리 뭐뭐라 하겠다. 뭐뭐하다죠. 차라리 뭐뭐. 차라리 하지 않습니다.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거절은, 거절당할까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거절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전혀. 뭐보다는. 부탁을 하고, 거절의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얘 중요하죠. However입니다. 아직 아니야. 그러나, as the old saying goes. 옛날 속담이 있는 것처럼. If you don't ask, 부탁을 하지 않으면, 대답은 항상 아니다, 노다. 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속담이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절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부탁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지금. Avoiding rejection. 거절을 피하는 것이 처음부터 거절을 피해버리는 거. 부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많은 당신의 삶의 측면에. All of that. 그 모든 일은 일어납니다. 오직 당신이 터프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이죠. 충분히 그것을 대처하도록, 대처하기에 충분히 당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해 빠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각하세요. 거절의 치료법을, 거절 요법을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필자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Come with. 자, 이거는 떠올리다, 생각을 떠올리답니다. 떠올려 보세요. 하나의 부탁을 떠올리세요. 또는 어떤 행동을 떠올리세요. 주로 거절을 초래하는 그런, 당연히 거절받을 만한, 거절받는 게 당연한 그런 부탁을 떠올려 보세요. Working in sales. 판매 분야에서 일을 해보는 것은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자, 할인을 요구하는 거야. 가게 가가지고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50% 깎아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또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거절당하기를 연습하세요. 고의적으로 말 알지 뭐뭐 함으로써 스스로를 환연받게 만들므로써 당신은 좀더 두꺼운 피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얼굴이 두꺼워진다라는 거야. They will allow you, 당신한테 허락하게 되는, 떠맡다죠, take on. 떠맡은 것을, 좀더 많은 것을, 인생에서 떠맡은 것을 허락해주는 두꺼운 얼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답은 5번이죠. 어휘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고의적으로 스스로를 환영받게 만드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거는. 자, 고의적으로 스스로를 환영받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Rejected. 거절되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 두꺼운 얼굴을 갖게 됩니다. 당신한테 허락하는 인생에 더 많은 것을 떠맡을 수 있도록. 따라서 당신을 좀더 성공으로 만들어줍니다. 대처하는데,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처하는데 당신을 성공으로 만들어줍니다. Unfavorable, 우호적이지 않은. 자, 그래서 답은 이제 unwelcome들을 rejected로 바꾸는 겁니다. 30번이었습니다.